잡힌 해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것들 정리를 하려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기초젤인데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지젤리 그라시아 베이스젤. 그라시아 지젤리 베이스젤인가? 어쨌든 이번엔 제가 좀 적게 샀나봐요. 원래 되게 까득까득 담아놓는데 이렇게 조금 샀지? 이것도 더 사야 될 것 같죠? 제가 아무래도 수강도 하기도 하고 또 샵 운영하는데 약간 노하우랑 비밀은 한두 개 정도도 갖고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하지 못하는 요 한 줄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아이즈미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레진 페스트. 얘네들도 떨어지지 않도록 꽉꽉 채웁니다. 저 이거 제일 많이 사봤을 때가 80개였나? 80개 샀었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금방 쓰더라고요. 약간 곳간이 채워진 느낌? 약간 여기 이 모서리로 그려주세요. 엄마 생일 기념 꽃을 사서 열심히 가는 중.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스와판이에요. 보트. 이거는 이제 50개 들어있고요. 이 모양도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거의 50개씩 구매를 합니다. 이 자리는 여기. 되게 많이 썼죠? 50개 담아놔도 꽉 차지 않아요. 근데 V컷은 조금만 넣어도 확확 차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봐가면서 넣어줘야 됩니다.
저 이제 여기 손가락 8주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물고 해갖고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일자로 펴지진 않지만 이건 재활을 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교정기를 껴야 돼서 손톱이 이렇게 짧아야 된대요. 이거 의사 선생님이 가위로 잘라주셨어요, 진짜.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거든요. 저번 진료 때.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니, 또 이건 또 뭐야? 뭐 이렇게 잔뜩 발라놨어? 이러시길래. 아, 이게 제 직업입니다. 그랬더니. 아, 네.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디다 적어놓으셨으려나? 이랬는데. 아니었다고 한다. 오늘 가니까 다시 리셋으로 다시 한번 잔소리 듣고. 잔소리까지는 아니죠. 나는 성인이니까. 난 어른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애 중에 하나인데요. 레인드롭 6mm입니다. 휘뚤마뚤. 여기저기 끊겨놓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평스톤입니다. SS7이랑 이건 5인 것 같거든요. 얘네들은 조금 있다고. 일단 요거. 정사각형 2.2mm랍니다. 좀 쪼그매서 오버레이 하는 게 살짝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예뻐요. 얘도 뭔가 어딘가에 낑겨서 쓰기 굉장히 좋은 애거든요. 똑같은 정사각형인데요. 얘는 3mm입니다. 조금 더 커요. 솔직히 얘를 좀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이제 평스톤 차례. 와, 이것도 많이 써가지고 5호랑 7호가 옵티뭅니까? 원래 수원은 잘안 떨어지게 해놓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정말 나가는 것만 훅 나가가지고 또 떨어져 버렸어요. 7호. 짠. 붕대 풀었어요. 근데 여기서 굽혀지지 않는데 연습하면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연습 중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 근데 큐티클이 좀 이상하죠? 큐티클 라인 쪽이 큐티클이 너무 불어있다가 살이 들린 느낌이랄까? 뿌리가 살짝 노출된 그런 느낌?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일찍 출근했는데 차가 너무 많네.
Thank you.
너무 예쁘다.